신민년에 제사월에 신묘일에 갑옷시에 태어난 31살 남자. 이 사주 뭐는 사주로 보여요? 나무 키우는 사주. 생각자예요. 나무 키우는 사주. 한목인가 생목인가? 일단 하목이요? 구분을 해야 되겠죠. 생목. 하목. 응? 생목. 생목. 항목이지. 항상 뿌리가 아예 잘리거나 불에 사유축 타거나. 금극에 잘리거나 이 옷을 하고 불타기 전에는 생목이라니까. 이 사오미는 방압이에요. 방압. 방압은 불탄다고 보면 안 돼. 화가 강하다고 봐야 돼. 이 옷을 입을 때만 불이 타는 거예요. 사오미 방압 여름이지. 여름에 묘의 양인 뿌리가 튼튼하잖아요. 물론 온몇 파가 돼 있어 살짝 뿌리 한두 개는 흠이 나 있지만은 나무 키우는 사주지. 나무 키우는 사주. 근데 지금 계속 갑목을 갖다 흠집을 내고 있는 형상이에요. 흠집. 뭐가 부족해 이 사주야? 뿌리. 정원 어? 정원 일단 수가 부족하잖아요. 여름인데. 을목 같으면 수하고 산다니까. 을목은 수가 없어도 산다니까요. 사막에서 살잖아요. 근데 갑목은 수가 필요한 거예요. 갑목은. 근데 수가 없어. 사오미하고 묘 뿌리만 있어.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병화 태양인데 태양이 올 수가 없어. 신금들을 묶어버리고 개수가 가려버리고 병화가 필요한데. 그래도 수라도 오면은 물 주면서 갑목이 좀풀 텐데 수는 항상 지지에 진토를 써야 돼요. 진토. 근데 서른 하나니까 지금 경인데 오냐? 계절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좋지. 그리고 인이란 게 천을긴이잖아요. 네. 항상 대운에서 천을긴 대운을 만나면 품격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보다도 품격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요. 대운은 잘 나가. 그리고 신금한테는 제대운이니까 돈은 버는 거예요. 돈은 벌어. 자, 근데 아직 미혼인 거예요. 미혼인데 선생님 올려주실 때 결혼 운하고 요식업을 하고 싶은데 잘 될까요? 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봅시다. 일단 요식업 될까 안 될까? 돼요. 돼요. 미토 안 돼요. 너무 수당이 없어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도 볼수 있어. 안 돼요. 맞다기. 계수가 물인데 빈데 그래도 신금은 금생수를 아주 잘해줘요. 구름이. 경금은 금생수가 오히려 더안 되는 거예요. 금생수를 잘 해주고 있어. 금생수를. 물론 여름이잖아. 여름이니까 뜨거운 계절이지만은 그래도 물론 신금도 미토 권토 위에 있지만은 그래도 금생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돼. 자, 그러고 또 우리가 그림을 또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신금은 식당을 주방장 있을 때는 신금은 뭐라 그랬어요? 할. 식칼이 되는 게 식칼. 의사가 있을 때는 수술용 칼이고 주방장 있으면 신금은 칼인데 깡패가 있으면 비수가 되고 사람한테 상처를 내잖아요. 누가 쓰냐에 따라서 활인금이 됐다가 사인금이 됐다 그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 신금. 이 특수한 맛을 갑목이야. 네? 신게 그렇지. 예, 그렇지. 특수하니 맞아. 또 대운이 인이야. 인. 이 갑이란 글자가 쭉쭉 뻗어 있죠. 갑. 그래서 국수잖아. 국수. 이걸 갑을 갖다가 국수로도 국수. 보는 거야. 국수. 국수로도 보고 밀가루로도 보고 쭉쭉 뻗어 있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갑목이 있는 사람들이 선을 잘 그어요. 설계사들이
건축 설계사들은 거의 간목이 있거나 간목 일주들이 많아. 선을 잘 그어. 그러니까 간목이 밀가루도 되지만은 나무잖아요. 토마토도 되고 밀가루도. 자, 이 사원은 가스예요. 가스불을 사화로 보는 거예요. 가스불 위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묘는 뭘까? 묘는 채소잖아. 채소. 채소. 오는 좀 말이잖아, 말. 고기. 고기를 그 말을 소고기나 이 소고기로 봐야지. 그러니까 말고기 먹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가스불 위에다 물을 넣어서 끓이고 식칼로 도마에다가 채소 이런 거 소고기 넣어서 끓여서 내는 음식 먹는 거야. 샤브샤브. 그랬죠. 샤브샤브. 샤브 식당에서는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분이 요식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골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전골. 전골이. 그렇죠. 네. 가스불 위에다가 끓이면서 먹으니까. 그래, 샤브식당. 그 내 책에 변증법 보셨어요? 변증론. 변증. 봤는데 어려워요. 어렵죠. 변증론. 네, 변증론 저 뒤편에 가면 변증론 해갖고 나와있어. 거기 보면은 사화를 개수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변증론 우리 공자훈 선생님이 변증론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줬었는데 나도 그때 처음에는 삐약삐약은 병아리 시절이라 어렵더라고 이게 변증론이. 근데 이 변증론도 잘 연구해서 보면은 굉장히 기가 막힌 논리들이 나와요. 이런 형상을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 변증론 한번 어려워. 나도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었어. 한번 그 변증론 한번 잘 보세요. 틈틈이 한번 보면은 계속 보다 보면은 감이 잡히더라고. 감이 잡혀. 또 내가 본 책 중에서 여기 인천에 계신데 정수명 씨라고 있어. 이분이 쓴 통변 비법인가? 통변 비법인가 뭐 있어? 통변 이분이 쓴 통변 비법이야. 통변 비법. 이 책에도 보면은요 소설을 쓰는 방법이 나와 있어. 사주력을 보고 금년에 이제 신축년이면 신축년을 이렇게 다 대비하고 소설을 써. 좀 또 소설을 쓰면 또 그럴싸하게 쓴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통변 비법 한번 사서 봐도 돼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 방법이 있어. 처음에 그거 보면 무슨 기계 식나라 까면 소리나 하겠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공부가 더 되면 이런 책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도 보면 이런 그림은 이게 이제 변증론인데 변증론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각 글자별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면 좋겠다. 아 식당을 한다 그러면 아, 샤브샤브 식당이 좀 맞겠네. 우리가 얘기해 줄 수는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사오미 방국을 짰다고. 방합을 짠 사람들은요 되게 애골수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방합이 뭐예요? 지연하고 혈연이거든. 형제합이거든요. 형제들이 모이면 애골수가 센 거예요. 애골수 고집이 굉장히 세. 이 사람 애골수 고집은 굉장히 세고 신금이 계속 보면 여름에 아까 어쩐다겠어요. 신금 계속 보면 게으르다. 갱변에 강하고 게으르고 요행 바르고 요행 바른다. 근데 또 신금이 개수를 보면 그 나쁜 길자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 특수한 맛을 내고 향신료를 써. 특수한 맛이나 향신료를 써. 향을. 특수한 맛이나 향, 기술. 기술. 이런 쪽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음식점을 한다면은 이런 특수한 남들이 안 쓰는 특수한 맛이나 향을 잘 내갖고 잘한다 그 말이야. 기술자 같으면 특수한 기술을 쓰고 또 신금이 수술용 칼이니까 의학계통에도 종사한 사람이 많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식점을 한다면 이런 특수한 맛이나 향을 내면서 아주 잘할 것 같아. 사오미 근데 이제 방국을 짜서
애골수는 그거지만은 또 이 대원이 허용되면은 품격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또 회자 측으로 가면은 뭐예요? 여기서 뭐가 강해져? 개수. 수가 강해지면 신금한테 식상이 강해진단 말이야. 식상운에도 돈을 번다니까? 식상운에도? 내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돈 벌지. 잘 나가지.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 선생님 설명처럼요. 그 좀 그 뭐랄까 자기가 개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지금 하고 있고 인대운의 좀 품격 있는 분도 만난 것 같고 그분하고 손잡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 샤브샤브는 아니에요. 근데 그 밀가루 처음에 설명하셨죠? 네. 예, 빵 종류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해요? 빵 종류로? 네네네. 아, 지금 빵 종류로구나. 예, 예.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미토가 있으면은 네. 간을 잘 봐, 아이는식 간을 잘 본다겠죠? 운씨도 임진 개강 굉장히 똑똑하네. 똑똑해요. 네. 빵을 하네. 여기서 우리 내가 그려본 거다면 좀 반대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에는 나이가 좀 그렇죠. 샤브 쪽으로 가기에는 경험도 그렇게 충분치 않을 테고. 그 프랜차이즈로 아, 가는 것 같아요. 샤브는 좀 크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본이 좀 없으니까. 예, 앞으로도 예. 이런 앞으로는 그런 계층으로 갈 확률도 있어. 아, 예, 그러겠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예, 예. 예, 예. 아, 저 제가 생각하기에도 빵은 자기가 기술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역시나 특수한 기술이 있는데 맛이나 향을 내는 네. 빵을 좀 잘 남들보다는 좀 색다른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그 인대운에 만난 그 좀 품격 있는 분하고 손을 잡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아, 혼자 한 게 아니고? 네네네. 그 새로 만난 분하고는 그 윗사람하고는 좀 관계가 좋을까요? 그 동업자? 동업자라고 봐도 되겠죠? 동업자는 이제 여기서 보면 신미라고 봐야 되는데 묘미 합의로 해서 묘미 합의로 해서 좀 한다고 봐야 되겠네.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35대운, 45대운으로 가면 해자축운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립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지. 예. 배워서 조금 뭐 좀 배우고 해서. 어차피 이제 이 운은 나한테 풀리잖아. 네. 조우가 해결, 싸움이 화구에 조우가 해결되니까 그럴 확률도 있지. 예. 또 이 신미하고는 좀 멀리 떨어지잖아. 개수를 동시에 쓰거든. 예. 동시에. 그러니까 경쟁자가 되겠죠, 그분은. 결혼은 좀 일찍 할까요? 결혼 이제 31잖아요. 네. 그러면 묘 중에서 갑을이 있는데 갑목이 나갔잖아요. 네. 갑을인데 그러면 갑오가 이제 배우자가 되지 차가. 그러니까 근데 갑목은 신금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요. 양이 안 차지. 차가 나를 양이 안 차는데 나는 차를 굉장히 좋아하겠지. 근데 또 묘 내 몸도 된다겠잖아 일지가. 네. 내 몸에서 갑목을 하나 빼서 철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자식 자리로 내놨어. 아. 그러면은 철을 내가 자식 챙기듯이 챙겨주는 거야. 근데, 그럼 자손도 날 닮겠네요? 응? 자손도? 철은 닮았지. 자식을 낳더라도 반드시 갑으로 하나 낳게 돼 있지. 근데 신 입장에서는 갑오가 천을귀인이잖아요. 네. 천을귀인이죠? 네. 처가 귀인인 거야. 처가 귀인인데 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다 양인이라고. 양인이죠. 갑목이. 네. 양인인데 양인 칼이야. 칼날 위에 나를 올려놨으니까 처 앞에서 꼼짝을 못했지. 아. 처 칼날 위에 내가 올라타 있잖아. 백척간도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새한테는 힘을 못 쓰고 그래도 철을 좋아할 수밖에 감목 좋아하고 또 귀인이기 때문에 귀인이기 거기서 볼 때 부모님 운은 어떤가요? 부모? 예.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굴까? 제사. 뭐 얘가 을목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 그래 얘가 부로 봐야지. 엄마는 무토. 사주면 무토 있으니까 제사를 뭐로 봐야지. 이분 부모 다 계시죠? 네네. 엄마가 계사야, 계사. 엄마가 계사니까 정제하다가 이거 사가 엄마 입장에서는 사가 천을긴 있잖아요. 엄마가 돈들을 재주는 없지만 돈 관리가 굉장히 검소하고 꼼꼼할 거라고. 신금이 아버지가 신금, 나도 신금, 친구 같은 관계야. 네. 친구 같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사이가 네. 좋겠죠. 네네. 계수 하나 놓고 서로 엄마를 이렇게 여름에 여름이잖아. 여름에 네. 계수가 증발하지 않게 서로가 금생수 금생수 해주니까 아버지나 이 31살 나나 엄마한테 다 잘하는 형상인데. 엄마한테 잘하는 형상이야. 엄마가 적수 오건 안 되도록 계속 금생수를 둘이 세주고 있잖아. 결혼은 이제 하게 되면 가보가 돼요. 제가. 네, 네, 네. 그럼 해자축년에는 사업은 잘 되는 걸로. 잘 되죠. 항상 식상운에는 일을 하니까. 45대 대운의 무자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무토하고는? 무토? 네. 무토가 오면은 무기 하버리면 내 뭐가 나의 진로가 묶였으니까 좀 답답하겠죠. 45대 대운에. 이 무 대운에. 근데 계속 엄마니까 무기 합권이니까 엄마한테도 문제가 오겠지. 엄마한테도 무게 문제가 오겠죠. 예? 그럴 확률은 있어. 그러나 이제 사오미 겨울로 가니까 겨울은 해결됐다고 봐야지. 겨울가 해결되면서 식상 대운을 타니까. 일은 열심히 하겠지. 아주 성실한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은 굉장히 단정하지 않을까? 네, 굉장히 단정하더라고요. 신묘일주들이. 네. 이거 묘가 머리털이거든요. 네. 머리털. 머리털이 올라오면 가위로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머리 되게 신묘일주들 머리가 굉장히 단정해. 근데 여자들이 머리가 긴 경우가 있어. 파마를 안 해. 대신 파마를 안 하고 머리가 길더라고. 머리가 단정하고 짧게 단발머리가 있네요. 아닌데 장발인데요. 그래. 굉장히 길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신 파마를 안 하더라고. 가위로 자르니까 안 하더라고. 그 55대 대운에 해묘미 합을 또 대운에서 같이 하잖아요. 더 유리해지나요? 해묘미 합이 뭐가 합이 됐어? 제국을 짰으니까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겠지 뭐. 해묘미. 네. 다른 분들 질문하세요. 선생님, 네. 그 신묘일주가 원래는 그 이게 묘를 머리를 잡고 이제 올라오면 자르고 자르고 하는 형상이라서 이제 뭐 남자 같으면 이제 여자를 폭행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형상인데 여기서는 처가 가보래서 양위리에 이렇게 올라앉아서 그래서 순한 건가요? 꼼짝 못하고? 그렇지 오히려 여기서는 처를 학대할 수가 없지. 처가 처 칼날에 내가 올라타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이어머니까 처한테 고분고분하겠지. 그 처를 이혼수도 없고. 네. 처를 굉장히 받들어 주겠지. 처 앞에서 꼼짝 못 하니까 그런 형상이지. 선생님. 네. 그 신금이 양인 위에 올라 앉아 있어. 건강은 나쁘지 않을까요? 건강? 예. 그러니까 이제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이. 다행히 그래도 하국을 타면 안 좋을지 사오미 하국에
천간에 병정 왔다면 굉장히 힘드는데 계절에 세자 쪽에 병정 와봐야 상관이 없는데 건강은 신금이 좀 약하게 보이죠? 네. 근데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 나는. 그 해명이 조우가 해결되면은요 큰 네. 문제 없어요. 해명이 목국자면은 목다 금결 안 돼요? 목다 금결도 되겠죠. 근데 천간에 갑을목이 하나 있었으면 진짜 목다 금결이 될 텐데 여기서는 목다 금결이 해면이 된다 해도 목다 금결로 보기에는 좀 약해. 천간에 갑을목이 계수 아 여기 갑목 있네. 갑목이 해면이 해면이 목국이 되면은 목다 금결이 될 확률도 있지. 감목이 있을 천간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목다 금결이니까 뭐가 나갔어? 입이야. 신금 목에 신금 폐. 폐지. 폐 폐 문제 있을 것이고 신금이 또 신금이 실핏줄도 돼요. 실핏줄에 혈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있을 거죠. 그 심혈관 질환에 목다 금결되니까 또 이건 우리 몸에 잠 치아도 되지만 아주 가느다란 뼈들이야 뼈 가느다란 뼈가 나가겠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폐잖아 폐 목다 금결이 폐의 문제지 뭐. 금이 목다 근결될 때하고 화에 녹을 때하고 좀 건강이 다를까요? 영이? 네? 목다 근결될 때하고 불이 많아서 화가 많아서 녹을 때하고 금이 녹을 때하고 좀 다를까요? 화음이가 더 안 좋아요. 화가 많아서 신금 녹을 때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게 단명수예요. 그건. 그건 단명수예요. 목다 근결 이빨 좀 빠지고 문제 있을 뿐이지 화국에 금이 녹으면 아예 형질 자체가 변경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건 더 위험해요. 그건 단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55세 대운에 해묘미 삼합도 되지만 천간에 정화가 떠서 불이 강해지지 않을까요? 사오미 구글이라는 정화가 또 계절이 겨울인데 계절이 겨울이고 계수가 있는데 당하다고 보기는 좀 그래. 계절이 겨울이야. 겨울에 네. 계수가 있으면 병 정화 별로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정에 대운이 10년에는 해묘미 목국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운에서 해운이 왔을 때만 해묘미 목국이 되는 거예요. 네네. 운에서 10년 내내 해묘미 목국에 목다 금결이라고 보시면 안 되지. 아 맞아. 이런 대운에 아니 세운에서 해가 왔을 때 목다 금결이 좀 강하겠지. 대운에서도 만들어 주니까. 선생님 기축 대운 좀 봐주세요. 기축 대운. 네. 기토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조가 지금 이제 여름에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겨울로 들어가면 조가 해결됐죠. 네. 여기서 조가 네,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어요. 하잖아요. 계속 약하지. 금생수에도 좀 약하지. 조가 좀 안 돼 있잖아. 오로지 계수한테 의지하고 있잖아. 조한테. 누구? 엄마한테 오로지 의지하고 있는 형상인데. 기축대운이 되면 어떻게 돼? 조우는 해결이 되지. 조우 해결되니까 괜찮게. 일단 조우사주들은 조우 해결되면 무조건 잘 나간다 해도 틀림없어요. 그러고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격국에서 이제 편인대운이라고도 보잖아요. 그렇죠? 네. 편인대운이 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도시. 편인도시. 도시인데. 기토가 계수를 그거라니까 편인 도식도 되고 근데 이제 지지도
겨울이지만 또 격국으로 보면 편인이야, 편인. 편인 대운이 오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알겠습니다. 편인 대운이 오면요. 인성도 마찬가지지만은 인성 대운이나 뭐 편인이나 정인이나 이 인성 대운 오면은 꼭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공부. 근데 이 사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공부를 할까? 자격증. 그렇지. 자격증이나 편인이니까 뭐 이 사람이 요리로 뭐 요리 자격증을 딴다든지 요리사님 뭐 요리 음식 하니까 이때 가서 기축 대운으로 가서 뭐 요리 학원에 다니겠지. 요리 학원. 편인 대운에는 박사라도 공부를 한다고 했어. 박사라도. 편인 대운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해. 그렇게 누구나.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식점을 하니까 반드시 요리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 직업에 맞춰서 우리는 통변을 해줘야지. 직업에 맞춰서. 이 사람 음식점을 하는데 무슨 용접 기술을 배우러 다니겠어? 그러진 않겠지. 자, 또. 선생님, 운씨가 진토 정인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대운에 어떻게든 엄마 부모하고 좀 떨어져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인상이 맞는지 확인. 두 번째 대운이 뭐? 아니 첫 번째 대운 아니 임진 진토가 정인인데. 예. 네. 네, 두 번째 대운에 와서. 아니야 이거 이 정 여기 인수잖아 정인이. 이거는 그 엄마하고는 상관이 없어. 두 번째 대운에 와서 엄마하고 어떻게든 떨어져서 이제 이 정인이 이게 공부라고 공부 이게 화두가 돼서 공부가 화두가 됐기 때문에 운시가 인수인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활용을 못한다고 돼 있어. 나는 법대를 왔는데 그러면 법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 시장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전공한 학문을 살리지는 못해. 그래서 그것이 한이 된다 했죠. 여기서는 인수라고 해서 엄마라고 보면 안 돼.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운시 금금목 을목이면은 편재죠. 편재잖아. 또. 근데 여기서 여기는 편재인데 근데 여기서는 정인이 안 나오네. 지지가 정인, 인수. 이런 경우에는 운시 천간이 편재고 지지가 인수인 경우에는 고아 출신이야, 고아. 왜 부모, 아버지하고 엄마가 내 화두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을목이 인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여기서는. 네, 그렇죠? 왜냐면 술토나 진토라 해야 되잖아. 을진 그런 일주가 없잖아. 근데 다른 일간들은 나온다니까. 나오는데 운시 천간이 편재고 지지가 운시 지지가 인수면은 구하라겠어 구하. 부모가 화두에 걸렸기 때문에 부모가. 여기 그래서 여기 인수는 엄마로 보지 말란 얘기예요. 엄마로 보지 말고 그냥 공부로 봐. 공부가 하도가 걸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했어. 나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뿐이 못 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전공한 것을 살리지 못했거나 이게 이제 운시의 인수예요. 엄마라고 보면 그건 아니에요. 이분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이분의 전공이 뭔지 아세요? 대학 다닐 때 전공을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요식업으로 갔는데 요식업 전공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다른 네. 전공을 다른 걸 전공했는데 전공은 못 살고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운시가 인수일 때나. 예, 선생님 설명이 맞을 것 같아요.
대대운 타서 공부 안 했겠네. 선생님, 네. 이분 더 빨리 결혼했으면 두 번 결혼할 수도 있겠네요. 결혼 빨리 했으면? 네네. 묘미합으로 신미하고 했으면 두 번 결혼, 이거 계좌 때문에 떨어져 살지, 각방 쓰든지. 늦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결혼 안 했으면 이제 가본데 오가 도하잖아요. 도하잖아. 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수도 있겠지, 여자가. 근데 그래도 차가 천울균이니까 도움을 받지, 좋아하지. 그럼 내 몸에서 뺏어 자식 자리에 내놨기 때문에 차를 자식처럼 챙겨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차의 칼날이 있기 때문에 차한테 꼼짝을 못하겠지. 자, 또 질문. 질문 없으면 이거 주겠습니다.